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용희입니다. 오늘 방송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차량 개발의 미래, 그리고 이제 또이그 기저에는 SDV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은 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해 주시죠. 제가 소개하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그 IPG 오토모티브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창훈입니다. 그 IPG 오토모티브 근무하기 전에는 기계공학 공부하고 차량의 어떤 설계라든지 또 이런 크레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IPG 오토모티브에 2015년서부터 조인을 해서 이런 제역이 관련된 시뮬레이션 개발 및뭐 엔지니어링 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방송하기 전에 좀 와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기대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 SDV 그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우리 남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아시고 현업에서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일단 그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그좀 회사도 소개해 주시고 뭐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회사와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제목이 이제 저희가 그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SDV라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SDV를 개발하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키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다 많이 토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런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개발하면 SDV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 IPG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이제 연이어서 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PG는 그 독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요. 칼스루에라고 해서 독일과 프랑스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프랑크푸르트하고 슈투트가르트 중간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어떤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 회사 그 위치에 있고요. 거기서 칼스루에 공과대학 KIT에서 8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동차 그 동력학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당시에 제어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80년대 나오면서 하드웨어 인더루프 시뮬레이션 이런 기술을 갖다가 공급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IPG 그 활동을 하면서 그 관심 갖는 게그좀 강조하는 게 1984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만 40년이 이제 되는 그 기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80년대가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을 공부해 왔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설립된 게 90년대 들어와서 많이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 그 경험을 비춰보면 조금 초반 일찍 시작했던 독일 쪽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을 좀 빨리 도입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 직원 수는 약한전 세계적으로 한 4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IPG가 가장 그 중요시하게 하는 거는 그 실제 이제 제역이 개발하는 엔지니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동력학 기반의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제역이가 전자화된 거는 80년대 엔진 제역이었지만 그 이후에 샤시 쪽에 이제 제역이들이 이제 그 전자 제역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PG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면 제역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차량 개발 단계에서 모든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의 모델을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테스트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는 작은 하나의 부품이지만 이 제어기가 차량 레벨에 어떤 성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풀비클 레벨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빙이라는 어떤 모토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브리 스테이지라는 거 이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다이 회사의 제품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제 경험상 90년대 저희가 제어기를 개발할 때 보면 차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그런 하드웨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테스트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발전하면서 이런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CA 모델의 정확도도 올라갔고 CA 툴들이 지금 설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지 않고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차량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차량이 릴리즈 되고 나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로직이 변경됐을 때,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OTA를 통해서 변경되었을 때 내용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차량기반 지금 이제 아직도 이 V 사이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작할 때 V 사이클이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사이클이 바뀌는데 어쨌든 이런 기반의 그 V 사이클 기반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툴과 나중에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결국은 이제 제역이라든지 어떤 차량이랑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가상 이 환경이 실제 차량을 테스트할 때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뭐 그 뭐 밀리터리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는 V 다이어그램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V 다이어그램이 이제 리퀘어먼트서부터 쫙 해서 이제 나중까지 이게 V 다이어그램들 이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그 좀 유명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회사가 뭐 그 밀리터리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깊게 사용하죠 이게? 이 회사의 그 궁금하네. 이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회사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네. 물론 방산 쪽에는 저희가 제한이 있어서 잘 못 가고요. 그래서 민수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그 독일의 KIT에서 시작을 할 때 이런 기계과 그다음에 지금 KIT가 계속 그 강한 분야 이제 ICT 분야인데. 네.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OEM하고 그 과거에서부터 이런 활동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네. 요 야구를 약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지금 듣는 분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야구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예. 오늘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 기계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아마 제일 이제 익숙한 툴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매트랩 시뮬링크 같은 툴들을 예, 많이 쓸 거고 시뮬링크. 과거에 이제 80-90년대 이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뭐 C랭귀지라든지 이런 걸 갖고 쓰셨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모델인도르프 모델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블록 단위로 만들어서 기능을 정의해서 사실은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초반에는 이제 리퀘어먼트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SIL 소프트웨어 인도르프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코드 생성을 해서 코드가 생성이 되면 코드를 가지고 실제 붙여서 이제 가상 환경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은 저희 그 하드웨어 인더 루프의 약자인데요. 하드웨어는 이제 이 하드웨어에서 주로 사실 기계 하시는 분들은 모터라든지 뭐 액추에이터가 있어야지 하드웨어라고 보지만 실제 제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의 어떤 전압이나 전류가 흐르는 ECU가 있으면 사실 이것도 하드웨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하드웨어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플랜트 모델을 연동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실제 액추에이터를 연동한 것도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제 비크린드루프 VIL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뮬레이션이 실제 차량에 올라가면 타이어가 있는 어떤 타이어를 가지고 아스팔트 노면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여기다가 가상 환경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서 테스트하는 것을 저희가 비크린드루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요 CM은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까? 예, CM의 저희 카메이커 약자인데 제가 다음 더 들어서 설명을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약자 모르면 하여튼 우선 간단하게 제가 그 뭐 카메이커가 어떤 툴들인지를 사실은 저희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카메이커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쓰는 툴들이 다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결과를 영상으로 출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상의 어떤 뭐 게이밍 엔진처럼 물리적인 결과가 없이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다 물리적인 결과 타이어가 지나가면 저런 타이어의 특성들이 노면의 마찰이 다 계산이 되고 있고요. 또 요철부를 지나가면 차의 서스펜션 특성들 고이진동 특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본적으로 차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과거에 초창기에 이런 다이나믹스에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 타고 계시는 차에 들어가는 제동 제어기들이 다 이런 시험들을 거쳐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제동, 조향 이런 제어기들을 시험했던 이제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안정성 이런 것처럼 이제 횡풍 테스트도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과거에 다이나믹스 혼자 하다가 이제는 제어기들이 똑똑해지니까 환경들이 필요하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나타나고 거기 프로빙 그라운드에서만 테스트했는데 이제 도로의 어떤 조건들이 필요를 한 거죠. 사람도 지나다니는 환경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의 환경으로 자꾸 이제 끌어들이기 확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차가 나고 뭐 다른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동물도 나타나고 뭐 과거에 이제 에어백 테스트할 때소그 무주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했던 것처럼 저런 영상들도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나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차에서 쓰는 뭐 라이다라든지 레이다라든지 이런 센서들이 있을 때 이런 가상 환경에서 이런 결과들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로직에다 넣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영상을 뭐 어떤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여기서 뭐 유니티 이런 걸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뭐 라이브러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툴은 엔지니어들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형태로 차도 만들고 외부 환경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외부에 뭐 나무들이면 나무 종류가 있어서 심을 수도 있고 내가 특정하게 생긴 뭐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가상 시뮬레이션이 기본이 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이 많은 회사들이 약간 좀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제너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인가 하는데 여기 굉장히 이거 차로다만 차별화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TM 그러면 트럭 시뮬레이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섞여 있는데요. 이게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 저희 툴만 있지는 않고 유사한 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차별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까 그 시작을 하드웨어 인더루프 제어기 평가기는 환경을 했기 때문에 이 툴과 제어기들과 연동하기 위한 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얘기 말씀드릴 때 확장이 되는데 이러한 류의 툴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이 툴들이 각각의 오리진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에 따라서 툴들의 특성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M 툴들도 보면 뭐그 조선에서 많이 시작을 한 툴들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에서 시작한 툴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정밀기계에서 시작한 툴들이 보면 특성이 다른 것처럼 이 툴도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차가 시작할 때그 드라이버라든지 그리고 차량 모델 그다음에 상용차 이런 것들을 주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특화를 시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아까 보셨던 영상은 엔지니어들이 쓰는 어떤 영상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이제 자율차라든지 이런 에이다스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카메라 업체들에서도 지금 카메라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게이밍 엔진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한몇년 전서부터 약간 좀 일하는 거가 지루하지 않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나 뭐 그래서 게임 같아 이거 완전히 게임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실제 도로에서 저기 촬영을 한 것인데 이걸 이제 가상 볼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 영상은 이제 가상 도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여기에 보면은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나름대로는 그뭐 약간 뭐라 그러나 그 비헤이비어라고 그러나 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점이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기계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뭐 네.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맞습니다. 할수 있지 예, 않나요? 혹시 조 박사님께서 좀 미리 그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차량 모델 자동차 쪽의 특징이 그거죠. 사실은 이게 뭐 움직이는 뭐 영상도 나오고 이렇게 자꾸 저기 거동이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가 게이밍 소프트웨어도 많이 사용, 그 게임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써봤기 때문에 이런 걸잘 알고 있는데 이런 툴들이 그럼 그런 툴과 엔지니어링 툴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내가 실제 엔지니어가 개발하고 있는 차종의 특성을 넣어서 그 특성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좀 그런 엔진 그 게이밍 엔진하고는 좀 실제 게이밍 소프트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SDV가 됐든 뭐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SDV가 오면서 이게 범위가 커져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 차가 기본적으로 쓰고 가고 방향을 틀고 하는 거에 따른 차이가 없을 텐데 그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 엔지니어들이 만든 코드는
지금 보면 그 중간에 블록처럼 다양한 형태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C 코드도 있고 심링크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코드를 개발하는 코드들이 카메카라는 환경에서 내가 워낙 테스트가 저는 차량 모델에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이 돼서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시나리오에서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카메이커 툴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약간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리얼타임 양방향이면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 아닌 같은데 뭐 그런 쪽에도 뭐 이 회사가 야심이 있습니까? 저희도 향후에 지금 이제 자동차의 개발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게 정착이 되고 그 지금 이제 DevOps로 소개되는 그 프로세스가 된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도 이제 OTA를 위해서도 계속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가 플랜을 만들어서 저희도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툴들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자동차가 약간 뭐 자동차가 왜 그 한국이나 이런 데 공업에 좋으냐면 자동차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다른 데 그 효과라고 그러나 그런 게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에도 사용을 공작 기계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 자동차 산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급 효과가 크고 네, 그다음에 네. 부품 업체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를 생산하기 위한 연관된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 박사님께 나중에 이제 따로 그 조언을 좀 얻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자동차를 개발하는 어떤 형태가 옛날처럼 제품을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어떤 무게 중심이 가더라도 이 제품을 만들고 하는 어떤 그 생태계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OEM서부터 위에 공급 파트너사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모빌리티 서비스하는 회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사실은 그러한 그 툴체인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터사이클 메이커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드 메이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게 예. 그렇구나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예, 그래서 뭐 저희 카메이커라고 앞부분에 줄여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IPG 이제 이게 그 소개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G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일 왼쪽 상단에 이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이제 리얼타임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기존에 그 CAD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CA를 했던 사람들이 느끼기에 리얼타임과 사실 제어기 하시는 분들의 리얼타임은 이제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인터랙티브하게 빨리 작동해주고 하면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긴 네. 하지만 저 그 제어기들은 실제 지구가 돌아가는 것 같이 똑같은 1초가 지나면 1초 때 차가 바퀴가 얼마나 돌아가야 될까 네. 똑같은 그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리얼타임이기 네.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를 저희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을 시켜서 제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어떤 테스트 벤치 같은 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 용역도 저희가 담당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저 뭐 이런 테스트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그 라이어빌리티라든가 이렇게 올해 뭐 어떤 환경이 안 좋았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환경을 맞습니다. 예. 해주는 건 맞습니다. 예. 그 저희 저런 류의 툴들이 이제 앞 슬라이드 넘어간 것 중에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기능으로 보면 우리 CA 할 때 최적화 툴 쓰는 것처럼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는 제어기 차량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그다음에 제어기로 더 디테일하게 어떤 다양한 시그널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이제 되겠고요. 물론 이제 듀러빌리티도 당연히 이제 이런 실환경에서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 온도의 영향이라든지 날씨 영향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 또 다른 그 실제 차를 쓰다 보면 우리가 세차를 하다 보면 네. 차에서 물이 들어가면 실제로 어떤 그 쇼트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 제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 테스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거 어떤 겁니까? 요거 좀 아 지금 이제 그 사진에 보고 계시는 네. 거는 이제 그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향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휠이 있고 휠을 돌렸을 때 저기 회사 로고가 있는 양쪽에서 우리가 바퀴를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이런 저희가 지금 그
제 경험상 보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차를 샀던 8, 90년대에 되면 그 당시에는 파워스티어링이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핫한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이 전기 모터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리는 운전자가 돌리는 방향을 인지해서 파워 어시스트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운전자가 초기에 걸림감이 있기도 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어기 로직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까 이 회사가 1984년부터 했다면 제가 미국에 간게 84년인데 그때 그냥 이런 해석 이런 거다 저기로 했거든요. 포트런으로 했거든요. 그냥 그뭐 그래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시대인데 그냥 이 회사가 벌써 그뭐 지금으로 하면은 거의 초창기에는 유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와뭐뭐 전자 그렇죠. 저기로 예. 와이어 맞습니다. 하니스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또그 전기차로 이 3대를 완전히 그 이노베이션을 해서 살아남은 회사인데 신기합니다, 이게. 예, 저도 이 밖에서 IPG라는 회사를 볼 때는 그 상당히 이제 기록 그 많이 분석을 좀 많이 했었고요. 과거에는 저 회사가 어떻게 비즈니스라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과거에 저도 이제 그 주로 미국 이 당시 IPG를 이제 연구하고 할 때는 네덜란드나 미국계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 독일 기업에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 회사 또 이제 마침 40년이 됐고요. 지금 이제 조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그 기계 시스템에서 유압이나 전동화를 거쳐서 이제 지금 항공기처럼 XY와이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전동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구축하고 있고 저희 소프트웨어도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보면 IPG의 구성원이 과거에는 이제 기계과가 조금 많았다면 점점 전기 전자나 이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에는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건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요새 날아다니는 T-50이 사실 우리나라 항공기에는 최초로 fly by wire라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압이 아닌 그 전기 신호로 다 이게 컨트롤하는 건데, 그때 할때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유압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되냐. 뭐, 이게, 그, 사실 우리가 초창기 공부할 때는 유압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탁 하, 뭐, 맞습니다. 그전엔 기계로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못 돌리고 그랬는데, 아, 이제는 또 모터가 되다니. 이게 이제 벌써 4세대 기계, 그 다음에 유압, 그 다음에 와이어, 플라이 바이 와이어, 뭐, 그 다음에 지금 전기, 지금 이제 4개가, 한 50년 사이에 이네 개가 지나간 것 같아요. 좀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해봅니다. 예. 요거가 이제 그 많이 나오는 S커브지 않습니까? 네, 요거 맞습니다. 좀 제가 요걸 보고 여기가 뭐지 이런 걸 했는데 좀 여기가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좀 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한창 이제 저기 그 관심이 가져지고 있을 때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부적으로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이제 트렌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90년, 80년대 말서부터 지금 선배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구축해 놓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어떤 드라프트에다가 손으로 그리던 그 캐드, 그 드로잉을 하던 시절에서 이제 캐드를 도입하고 이걸 전산화시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기를 배우면서 캐드 상에서 어떤 패키지 해석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캐드 데이터가 점점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메쉬, FM 메쉬를 만들어서 그 구조 해석도 하고 충돌 해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PLM도 들어오고 회사가 많이 이제 그 전산에 투자를 하고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커스는 하드웨어라고 되는데 사실 제품을 형상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기본이 되는 쪽을 많이 터치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은 발전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S커브 새로운 이제 그 혁명 S커브 나올 초점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어느 그좀 오래된 얘기지만
아까 모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파워 스티어링을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똑같은 하드웨어에 파라마이터만 바꿔놓고 이제 드라이브로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차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뭐 독일산이든 어쨌든 여기 차이가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 및 제품이 시스템이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품이 파라메타에 따라서는 뭐 국산차 어떤 뭐 소형차가 되기도 하고 중형차가 되기도 하고 이런 필링을 가지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하고 스탬핑을 하고 해서 물건 조립하던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툴체인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러한 그 새로운 S커브에 맞춰서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도 맞춰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장표를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토메이티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과 테스팅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테스팅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이제 여기 있으신 분도 몇년 전까만 해도 야, 얘도 소프트웨어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코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거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걸 하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 소프트웨어가 글쎄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풋을 가지고 이제 로직을 결정해서 만든 로직일 텐데 저희가 이걸 요 장표를 넣은 거는 저희가 그한번더 눌러주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사실 그 DevOps 옵션 저그 DevOps의 어떤 환경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것보다는 자동차 업계에서 쓰이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루프가 어떻게 되냐를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뉴 소프트웨어 코드 지금 그 오른쪽 상단에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든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쓰는 뭐 하이웨이 뭐 파일럿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우리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개발자는 평가를 원할 것이고요. 그 과정을 따져본다 그러면 내가 만든 코드가 이제 그 테스트하려고 하는 차종의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볼츄얼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만든 차종의 어떤 그 가상의 차량 모델이 생성이 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제어기 로직이 이제 연동이 돼서 그러면 내가 뭐 앞에 그 차선이 길이 가고 있을 때 차선을 제대로 따라가고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종 붙였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에 만든 모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우선 이제 모델 체크를 한번 스탠다드 그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제대로 쓰고 가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정말 왼쪽으로 가는 건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고 한다 그러면 레인 키핑 어시스트를 했으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이냐. 뭐 직선도로도 테스트를 할 거고요. 곡선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아니면 횡풍이 불 때도 테스트를 해볼 거고 뭐 테스트한 시나리오도 이제 결정이 돼서 중간에 조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이런 테스트를 갖다가 뭐 경부고속도로도 해보고 뭐 호남고속도로에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겠다라고 시뮬레이션 런을 만들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데 그게 내 개인 PC에서 할 수도 있고 기존에 CA 할때 많이 쓰던 뭐 리눅스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많이 나온 뭐 클라우드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나면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거 사람이 다 그래프를 그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화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떠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 차선을 잘 따라가지 못했는지 이거를 찾아내면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코드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우리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가상 개발 프로세스가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버추얼 비크 사이클이 되게 루프가 되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는 제가 저기 여기는 좀 제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인 이제 SDV를 갖고 오면 내가 차량을 내가 SDV라고 어떤 차량이 어떤 SDV의 정의는 이제 회사마다 또 다르고 조금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바퀴가 달리고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위에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하려고는 기본적인 차량 모델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이게 CAD하고는 다르게 이제 펑셔널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파라메터로 이루어진 이제 펑셔널 모델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델이 뭐 파워 스티어링도 있고 뭐 ADAS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은 실제 그 조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실제 차량의 성능을 잘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어떤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이 내가 뭐 ADAS 성능 하나만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이 ADAS 성능 하나가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제동이라든지 뭐 모터로 전동화되어 있는 모터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다 포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실제 유저들이 개발할 때 전통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그 시뮬레이션 환경도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실제 C를 가지고도 개발하시는 네. C나 C++를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러닝을 위해서 뭐 또 파이썬 환경에서 또 러닝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툴체인이라든지 이런 환경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CI/CD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이제 잘 적응이 돼서 예. 그 커플링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그 뭐 당연히 V사이클 잘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개발된 코드들은 실제로 이제 테스트할 때 저희가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국은 되게 이제 개발할 때 그 윈도우를 많이 쓰고 계신데 예. 실제 C를 쓰시는 분들은 리눅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환경은 또 OS가 다르고 또 실제 인베이드 실제 장비에 들어갈 때는 또 OS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런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SDV를 하면서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런 가상 환경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서울 시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도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고속도로 모델에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차량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가상 환경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가 있고 내 차가 있으면 이제 내 주변에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 겪는 상황들을 갖다가 저희도 가상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게 여기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요거는 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이제 프론트 카메라하고 리어뷰 카메라를 이제 놔둔 거고요. 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이때 주변에 차량의 어떤 정보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로그 파일들을 다 추출을 해서 그거를 가상 환경으로 갖고 와서 이제 얘네 그 똑같이 구현을 한 거고요. 물론 똑같이 구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저기 가다 뒷차가 따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차도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의 변화도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AI가 이게 사진 보고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요새는 맞습니다. 저희 지금 요게 지금 요 영상이 이제 제일 그 직관적이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는 저희가 한 2010, 한 5, 6년 때 막 그때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게 드론을 써서도 하고 지금 AI를 써서도 일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예. SDV가 이제 되게 쉽지 않은 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거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차량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내 차를 모델을 만들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아까 보셨던 트래픽의 정보를 갖고 와서 넣고 내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테스트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 구성이 된다 그러면 뭐 시나리오 베리에이션 뭐 앞차가 아까 뛰어드는 순간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극한 조건도 테스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베리에이션도 차종이 뭐 소나타도 기본 차종이 되고 또 타이어가 큰 타이어도 있고 뭐 또 타이어가 작은 차종도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바꿔가면서도 이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OS, 윈도우나 리눅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나이트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OTA도 되고 네. 뭐 나중에 양산하고 나서도 소프트웨어를 다시 이제 개선하면 릴리즈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부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SDV에서 가장 필요한 그 에코시스템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툴로 봤다면 그러면 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차량 모델을 만들고 도로 모델을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내가 개발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개의 레이어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퍼스널 그 개발자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제 그 개발자를 위한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그 밑에 단에 이제 차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DevOps 환경을 지원해주는 그 뭐 CI/CD를 지원해주는 환경이 있고 제 하단에는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저 환경이 이제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이건 하단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한 하실 때 내가 테스트하고는 차량 모델을 다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떤 특정 소나타의 예를 소나타라고 하면 소나타의 몇 리터 엔진의 타이어 사이즈는 얼마고 이런 걸 갖다가 무게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른쪽에 이 왼쪽에 이제 그 그림처럼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유저 개발자가 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뭐 C나 뭐 심링크나 이런 걸 만든다면 걔랑 같이 그 툴하고 그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 이걸 저희는 이제 인티그레이트 볼철 비클 빌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자동차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사실은 기존의 시뮬레이션에서 개발하시는 분은 필요 없는데 이게 자동차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특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이제 레이어가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레이어로 이제 넘어가면 요걸 가지고 이건 이제 아마 저기 조 박사님께서도 나중에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이 레이어를 가지고 두 번째 레이어로 가면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뭐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시나리오 같으면 우리가 데이터 DB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도로라든지 해외 도로의 DB도 만들어 놓고 트래픽이 뭐 차가 되게 막히는 날, 그다음에 차가 없는 날 뭐 이런 그 별로 이제 시나리오도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테스트 데피니션은 우리가 미리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제동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제동 시스템은 ABS나 ESC는 어떠한 모드의 테스트를 갖다가 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속도 조건으로서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떠한 리퀘어먼트가 있다 이런 이제 데피니션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녹여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절트라고 되는 것들은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아까 정해놓은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슈 트래킹은 이제 기존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다가 보고할 수 있어서 오른쪽에는 CI/CD 인티그레이션 환경을 통해서 개발자들이라든지 어떤 평가 담당자들에게 이 결과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하고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환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비클 데보스 환경은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CI/CD 환경하고 인티그레이션 되는 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상단이 이제 상위 레이어가 이제 유저가 그 사용할 환경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환경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것 이런 개발한 것들을 통해서 레이크 하단에 있는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시나리오하고 확정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럼 좀 더 빠르게 지금 아래 레이어 2나 레이어 3는 자동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네. 유저가 보내고 바로 또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환경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레이어와 레이어가 이제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저는 요거가 맨 밑에 레이어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이제 모습인데 지오메트리인데 결국은 다 디지털이니까 요게 이제 저는 이 연결고리를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는 디지털 스레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하나가 오면 저쪽에다가 주고 저쪽에서 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인간이 이제 인지하는 레이어겠죠 이게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뭐 딱 해서 이노베이션 아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하나를 봤는데 그 저기가 엉따 사건 아세요 엉따? 아 죄송합니다. 그 저기가 좀 이런 비즈니스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BMW가 그 우리나라에서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네. 서비스를 했대요. 한 달에 서브스크립션으로 다 27,000원인가 25,000원. 네. 굉장히 반발해가지고 그게 이제 엉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노베이션을 한 거죠. 야, 이거 기계, 이거를 그, 뭐, 이게 SDV가 지금 안 가본 영역이니까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 돈 내면 그 기능을 풀어줄게. 어떤 걸 막아주고.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분, 일단 나쁜 거거든요. 옛날 분들은, 이 자식이 왜, 뭐,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는데 이걸 왜 막아놨다가 돈을 해야, 그, 많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능을 다 만들어 놓고, 돈 내면 고기만 풀어주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게. 저는 그런 추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박사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던 게, 자동차 산업이 한 2017-18년도에 그때는 볼 때는 이게 어디로 튈지 사실 몰랐거든요. 다들 모빌리티 서비스를 간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제 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차를 이제 빌려 쓰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사람 그 소비자들이 자동차가 얼마나 굉장히 좋은 개인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공간을 또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내가 직접 차를 또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내 차만을 꾸미는 것도 되게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사실은 그런 옵션화 시키고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이게 소프트 업계들 보면서 자동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사실은 SDV라고 하는 게 작은 거지만, 뭐 그게 앞으로 뭐또 지금 저기 막 그런 문화에 따라서는 되게 작은 것도 너무 세상에 나오긴 하겠지만, 뭐좀더좀더 좋은 쪽으로 뭐 그런 기능들이 옵션화 되지 않을까 생각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막 연구를 해서 예측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측이라는 거가 아직은 신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보고서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그게 그 다음에는 그뭐 신인 거죠. 근데 예보를 확정으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만큼 많은 정보가 있고 대비하고 뭐 리스크도 많이 가져가는데, 이제 옛날에 그 CA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아니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하면 뭐 지금 고객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뭐 CEO나 이런 사람들, 야 그거 다그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뭐 슈퍼컴퓨터만 사면 뭐다 예측하고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델링이라는 거가 그게.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대표님이 현업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냥 편한 거 좋아한다, 쉬운 거. 근데 조금 이렇게 이거 비즈니스 하시면서 현업에 있는 분들의 좀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제일. 지금 조 박사님께서 오래 그 경험하셨던 그 산업계가 뭐 순식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 도입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 큰 투자들을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FM처럼 시뮬레이션 도입을 했으면 이게 사실 예측, 프리딕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것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톨러런스도 줄어들고 했던 것처럼 저희 툴을 쓰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잘 모델에 대한 투자를 잘 많이 해서 만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도도 올라가고 할수 있게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것보다 시작 포인트는 사실은 아까 그 처음에 이제 볼초얼 테스트 드라이빙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 모든 엔지니어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어떤 그 제어기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게 사실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좀더 정확도 있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그 조각선이 딱 짚으셨는데,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지면 이 모델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올라가고, 프리딕트빌리티는 그 예측한 결과의 정확도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성,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링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잘해서 좀더 퀄리티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를 좀더좀잘 만들어 보자.
지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된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글 쓴 거에 저 이제 디지털 밸리데이션이다. 왜냐하면 일반 밸리데이션은 지금 이제 하드웨어의 밸리데이션은 다 됐잖아요. 뭐 스펙이 밀 스펙이라든가 뭐 ISO에서 이런 절차를 가졌을 때는 우리는 그 밸리데이션을 본다. 근데 이 디지털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지금 뭐 표준이 없거든요. 이렇게 가지고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순서를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안 가본 분야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독일 같은 데서 이제는 앞으로 그 뭐 이렇게 예, 뭐 보증이라고 그래야 밸리데이션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은 디지털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한창 그 일본 뭐 내부적으로 했던 회사들도 있고 이제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그쵸, 부분 같습니다. 노하우죠. 그래서 본인 그 자체적으로 어떤 모델에 대한 그 지금 이제 그 그냥 슬라이드에 쉽게 지나갔지만 이 데이터의 어떤 그 트레이스 근본이 어딘지 어떤 데이터 신뢰도가 어딘지들이 모여서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 펑셔널 모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모델의 더 밸리데이션도 밸리디티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모델이 어떻게 데이터의 속성은 어떻게 되고 버전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가 나오는 리스판스는 우리가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만족하느냐 뭐 이런 기준들을 갖다가 많이 설정들을 해놨습니다. 요괴가 이 회사에서 하는 그 뭐 저깁니까, 이?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새로 나온 이제 제품을 비루트라고 하는데, 마스코트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근데 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걸 보니까 예. 이 회사의 비전은 약간 이제 헬퍼, 그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능을 가진,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도와줄 수 있는, 뭐, 챗GPT도 사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가 내가 찾아보지 않고 그냥 필요한 거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는 거가 해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글도 이게 이제 기술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회사들도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를 가끔가다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 회사가 고객이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 알려주면은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듈입니까, 이게 다? 예,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그 펑셔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좀몇년 동안 하면서 이 이제 큰 이제 큰버저이 일반 담론으로 간다 그러면 자동차 개발을 이렇게 V 사이클로 저희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빠르게 이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하고 나서도 계속 OTA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기존의 프로세스하고 이게 좀 사실은 지금 미스매치가 나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하고 V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메꿔주려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좀더 컨트리뷰션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툴과 뭔가 융합되는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점을 저는 이제 이 비루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박사님께서 아까 딱 하셨던 그 데이터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CAD 데이터 만들고 할때 거기에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뭐 우리가 스프링 차에도 예를 들어서 스프링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스프링에 대한 거를 이렇게 도면을 그려보면 저희가 뭐 거기에 뭐 재질이 정보가 들어가고 뭐 밀도라든지 영스 모듈에서 부화성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 정보에서는 그런 상세한 머티리얼 모델을 갖고 작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비선형 스프링이라든지 어떤 선형 스프링 어떤 이런 그 모델로 처리를 했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를 핸들링 해주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제 CAD나 CAE 이런 거를 해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멋있어, 이렇게 막. 근데 그 안에 돌아가는 건다논 지오메트리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뭘 눈에 안 보이고 직관적이지 않아. 그게 다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뭐 회전 RPM 수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뭐 이런 거가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다그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95%는 논 지오메트리 데이터인데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그냥 95%가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CAD 데이터에서도 논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되면서 아마 그 데이터가 다시 이제 그 세상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넥스트 엑스 커브가 되면 아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SDV, 저희가 SDV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SDV를 개발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은 이런 툴친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갭이 메꿔진다 그러면 기존에 많은 CI/CD 환경이라든지 뭐 많은 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결합이 돼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IPG가 뭐의 약자예요? 얘들 그냥 뭐큰 뜻은 없는데도 그냥 그 맞습니다. 약자만 따온 거고 이제 독일어에서 온 그쵸 거라서 그쵸 예. 그래서 뭐그 BMW 같은 거뭐 이게 무슨 말인지 학교에서 실험실에 쓰던 어떤 그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 자기네들의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원래 IPG라고 했다가 독일의 IPG라는 회사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뒤에 오토모티브를 붙여서 이제 난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서 좀 했다 그랬더니 뭐 LPG 뭐 이런 데에서 해서 근데 RPG 근데 이게 독일 뭐 예를 들어 차이나 뭐 프랑스 이거 보니까 이제 조금 자동차 회사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리스트에 보니까 이제 인디아가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인디아까지 해서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자동차 제조업이 있는 이제 나라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또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 하시다 보면은 이 회사가 약간 좀뭐 추구하는 철학이 있습니까? 약간 느낌을 이게 좀 대표님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뭐뭘 자동차의 진심인가? 아니면 뭐 자동차에 그리고 왜이 회사가 갑자기 그 전통적으로 이런 회사인데 보통 회사 같으면은 그 뭐라 그럴까 여지껏 이렇게 있었으면은 새로운 이런 도전이잖아요 SDV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이제 철학을 그 저희도 처음에 이게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요새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요새 많은 업계가 지각 변동도 있고 많이 저 이합집산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거를 많이 창업하신 분께 제가 직접 이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본인들의 회사 창업할 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같이 창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그 인디펜던트하게 계속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계속 중요해지고 개발되고 있으니까 본인 제네레이션에서 했던 거 이후로 계속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기획과를 하셨는데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고참들도 이제 기획과 나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획과 요새 공대가 옛날만큼 기획과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컴퓨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계나 뭐 이런 거가 뭐 일단 소프트웨어로 대체는 해지만 물리적인 거가 없어지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갑자기 자동차가 모터로 이런 건 바뀌어도 뭐 자동차가 앉는 자리가 없어진다든가 뭐 자동차가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인 사람들이 요 SDV 시대를 대비하려면 좀 어느 쪽을 이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사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어떤가요? CAD/CAM에서 근데 이제 제가 뭐제 학교에 있지 않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나든지 교육계 이렇게 뵈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많이 이제 또 고민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교에 보면 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보면 옛날 같은 기계공학과가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미래형이 뭐 특히 자동차 산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급 효과가 크고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특화된 어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과 전공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리 학교 다닐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역학 과목 다섯 개 여섯 개씩 꼭 들어야 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되면서 네. 그 조건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하는 쪽으로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시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소프트웨어로다가 좀 시나리오나 이런 게 좀 그 옛날에는 CAD나 이런 거 뭐 설계 기구학 뭐 이런 거였는데 야 이제는 너가 뭐 소프트웨어도 뭐 좀 친근하게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랑 어떻게 그 연결고리를 네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교수님들도 과거에처럼 기계과의 교수님들이 다 기계과 자동차과로도 많이 생기지만 오시지 않고 과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올해도 있었죠. 2년 전에도 있었는데 현대동차에서 뭐 이런 학생들한테 경진대회 같은 거를 이제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배출되고 예. 그 학생들이 자동차 산업계에 들어오기를 원하 희망해서 이제 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카메커 같은 환경을 이용을 해서 실제 여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그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질문을 좀 몇 개 받겠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제가 보니까 김대식이라는님이 비트로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모듈 가운데 세이프티가 없다. 뭐 질문하셨는데 세이프티가 어떤 세이프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세이프티에 관련된 내용 중에 또 저희가 그 세이프티라 그러면 아마 그 자동차의 성능상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본다 그러면 아까 모듈에서 그냥 세이프티를 정해지 않고 그 안에서 유저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실은 어떤 자동차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세이프티 평가하는 엔지니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저가 그런 리퀘어먼트를 다 입력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개발할 때는 이제 RMNS라고 해서 Reli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세 명이 이거를 할 때 이제 뭐 그 정비 같은 거를 할 때 뭐 Safety 이런 것도 하고 뭐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닐까 저는 이제 예.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박창민님은 SDV 구현에 있어서 제약 쌍방이나 진짜. 현재 제도적 규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엔지니어입니다. 이거는 저쪽에서 하실 것 같은데 그 세종에서 SDV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저희가 이런 툴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정보가 여태까지 이제 편향돼 그 각자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제품이 이제 그 조립될 때까지 사실은 이제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되면 그 단위 부품에서부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독일에 뭐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데이터의 호환이라든지 그러니까 OEM의 데이터가 파트너한테도 가고 파트너에서도 OEM에서 이런 통합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제 내 IP를 어떻게 보호받으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지금 그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툴 체인도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컨트리뷰션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 같으면 많은 부서가 같이 데이터를 올리고 같이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종 개발할 때는 파트너사의 데이터와 OEM의 데이터가 같이 거기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남진님이 이번 CES 2024에서 SDV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이 선을 보였다고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좀 그 관심 있으십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본사 미팅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네. 글로벌 이제 CES 끝나고 미팅할 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가 그
저희는 이제 알고 오랫동안 자동차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자율차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희 쪽 경영진은 이제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 이게 되게 수요가 되게 굉장히 갑자기 점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여지껏 자동차 산업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무에서 시를 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전 자체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뭐 무너질 수는 없을 거니까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남주님도 또 이제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이 되어서 모빌리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제조사랑 협력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예, 그래서 아직 예. 현재로는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저희한테 가장 큰 이제 그 고객사이시 고객군들이고요. 자율주행도 있지만 자동차 기반으로 해서 OEM과 그다음에 1차, 2차 벤더 회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이남진님이 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SDV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우선 발전돼야 되나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새 뭐 그냥 그 주식이 우리나라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많이 알면은 그 주식은 어떤 뭐 진짜 우리나라 주식은 트렌드보다는 그 머리 뭐 심리 싸움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내 분야에서 항공 방산 이런 데 보면은 뉴스 하나에 해가지고 막 그 고무되고 말고 하는데 저는 좀 이제 기술은 이제 천천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얘기하셨지만 제가 네. 특정 업체들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있었고 네.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돼서 실제 그 업체들하고 그런 그 트라이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이게 맞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뭐 저기 뭐 AI 쪽은 아마 그 옛날 차량용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네. 이제 차량용 AI 반도체도 뭐 그 수요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창원님이 현재 업계의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대신해 줬습니다. 예. 아니 그 자기 비즈니스 쪽에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뭐 제가 큰 그 작은 회사에 있는 그 비즈니스맨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그 자동차 업계가 사실은 급속하게 해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자율차라든지 이런 전동화가 되면서 되게 그 사이즈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이런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자율차에 대한 어떤 마일스톤이 많이 뒤로 시프트 됐죠. 이러면서 기존보다는 사실은 이 시장이 점점 더 이제 좀 커가는 과정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덕분에 또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걸 캐치업 할 수 있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직전에는 정말 너무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따라가는 것도 힘겨웠는데 지금 이제는 서서히 이제 이런 어떤 전파되는 시간이 충분히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됐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 18년도에는 저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눈에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가셔야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은 주영선님이 2023년에 SDV 시장이 어떤 발전관이나 변화가 두드러졌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좀 이제 2024년은 또 뭘 주목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래서 23년도에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실 이 그 소프트웨어를 과거에 그 좀 보면 자동차 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뽑는 이런 인력 확보가 되게 중요했는데 네. 되게 포커스 아직도 네. 물론 그게 풀리지 않는 거긴 하지만 2023년도에는 어쨌든 이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공유했던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런 IT 업 이런 전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아마 이걸 갖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네. 뭐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그 올해 제 그
생존 전략이요. 그러니까 알렌 머스크 이 친구가 얘기가 이제 그 공부한 다음에 런한 다음에 애를 제거해라. 그러니까 돈 벌어라. 예, 언. 뭔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배우는 거 열심히 잘 배워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저도 포함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큰 회사들이나. 그래서 올해 여기 들어주시는 분들도 우리 이거를 여기서 배운 다음에 애를 딱 제거해가지고 좀 올해에는 이게 그 돈을 벌어야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되지 않습니까? 맨날씩 공부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세월 다 가는 거니까 올해 여기 들어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야지 머리가 엄청나게 집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냥 내가 배운다 그러면, 아, 그냥, 야, 이거 언제 쓸지 모르니까 열심히 배워야지 그러는데, 당장 써먹으려면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자동차의 그 인력도 위에서, 야, 너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돈을 만들어 봐. 이랬을 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배우면 배운 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돈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실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정보들은 접하셨고 그거를 실제 적용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어닝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제가 남 대표님이 이제 성공하시려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지사장이라는데 이제 독일 애들은 덜 쪼는데 그 돈을 벌지 않으면은 친절하다가도 아 돈이 돼야지 뭔가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이게 인피니티지 않습니까 이 팔자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로 자기 그 삶에 뭐 돈이 좀 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는 오늘 이거 강의 딱 하니까 그동안 약간 좀 뿌옇던 거가 딱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쓴다는 거가 제가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전파하는 파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한분더 데리고 나와서 더 자세히 그래서 여기 들으신 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